한문철 TV에 두번 올렸던 겁니다. 3622회 그리고 3733회 트레일러와 BCT. BCT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입니다. 전부 다 대형 트럭인데요. 그차 사고 나는 거 다시 한번 보시죠. 앞에 트레일러가 달려갑니다. 요 차입니다. 이 차가 어떻게 사고 나는지 오른쪽에서 이런. 아이고. 하하. 네, 그렇죠. 아니, 들어오는 차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. 우회전한 차가. 예, 우회전한 차가. 당연히 우회전차 속도를 줄여서 직진차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. 앞에 가는 트레일러는 녹색 시운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. 근데 저렇게 쑥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? 제한속도 80도로고요. 80도로에 정상으로 가고 있었는데, 저차 들어올 때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합니다. 그래서 투표 결과 90%가 100대 0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. 저도 마음은 100대 0이에요.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두개 차로죠? 두개 차로 해서 저 차가 만약에 1차로까지 들어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의 차로예요. 바깥 차로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당연히 양보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. 저 차가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빵! 그 차가 멈춰주면 지나가고 그 차가 들어오면 브레이크 꾹 밟아주고.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10 내지 20%볼 수도 있습니다. 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마음은 100대 0이지만. 그런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요 트레일러, PC파일 실은 이 트레일러 운전자 아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. 변호사님,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많은 분들께 꼭좀 얘기해 주세요. 그 중요한 거 찾으러 가겠습니다. 찾아보시죠. 찾아보세요. 네. 보셨나요? 보셨나요? 다시요? 보셨나요? 잘안 보이죠? 우리는 몇대 몇만 생각했는데요. 차량의 파편인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고 운전자입니다. 운전자.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떨어진 거예요. 저렇게 떨어졌을 때, 저 노란 트레일러요. 노란 트레일러가 조금 더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? 본인이 운전하던 차에 본인이 깔려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?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.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. 그게 아니에요. 저렇게 헤드가 돌아가면서 그냥 떨어지는. 끔찍하네요. 여러분들, 대형차는 내가 차가 크니까 안전하다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광 부딪히면 문이 턱 열고 사람이 툭 떨어져요. 안전벨트 꼭 매십시다. 어우, 차 파편 튀는 건줄 알았는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. 내 차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.